밀어버릴게, 밀어버릴게. 확 뒤집어버려도 되잖아, 이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대형 유리창을 막 부시고 있죠? 지금 이곳은 예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던 곳인데요.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철거한 거죠. 대형 유리창을 시원하게 부쉈습니다. 근데 저거를 좀 털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에 이렇게 쏟아져갖고선 지금 지게차에 유리조각이 아주 가득 있어요. 유리조각이, 강화유리조각이 무슨 다른 자동차랑 충돌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유리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원하긴 합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있죠? 저 유리가 굉장히 비싼 유리잖아요. 저걸 갖다 지게차발로 톡 치니까 우수수 터져버리더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 옆에 오지 말게 하고 작업을 했는데 정작 위에 매달린 유리가 저한테 쏟아졌어요. 제 지게차 앞유리가 깨질 뻔했습니다. 지금 요 유리 조각이 타이어에 박힐 수도 있거든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펑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깨끗이 좀 쓸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나머지 자재를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좀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아직은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아니군요. 아침에 한차 내렸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죠? 자, 이제 거의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에다가 화물차를 정차를 해놓고 제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좌우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특히 조심해야 되죠? 오토바이들은 그냥 인도로도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게발을 못 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신호수를 배치하고 차단하는 게 맞아요. 자, 지금 돈 100자루를 또 하차를 하고 있는데 이젠 아까 그 유리창을 깨버렸잖아요. 그것으로 이거를 다 밀어 놓을 거예요. 이제 이 앞에 같은 경우 지금 타일이 깔려 있는데요. 이 타일도 우리 지게차가 밟으면 다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철거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저기 우리 소장님께서 유리 파편을 열심히 쓸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원래 이제 이분들 생각은 지게차가 저 안으로 이걸 갖고 들어가기 원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정자재가 지금 막 밑에 보면은 바닥에 뭐 엠반이 피슨 이런 게 잔뜩 있고 잘못하면 들어가면 지게차가 펑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치워주든지 그러면 들어간다 그랬더니 지금 안 들어가고 밀어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유리가 깨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긴 하죠. 어차피 저 유리는 다 철거가 될 거예요. 지게차로 저런 거 철거를 할 때 유리가 튀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지게차가 철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런 거는 이제 여기서 미니 굴삭기 있죠. 그게 철거 장비가 들어오면은 그런 걸로 대부분 철거를 하죠. 오늘은 요 톱백에 있는 자재를 저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분만 제가 지게발로 철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대형 유리창이 강화 유리잖아요. 이 직앱발에 맞으면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죠. 퍽 하고. 근데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팍 해소되는 느낌이요. 지금 이 작업 끝난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 지게차에 보면은 그 유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아 그거 제거하기도 싫어요. 정말 요즘 폭염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죠. 너무너무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요. 이때는 정말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죠.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찬물 매일 먹고 또 작업 갔다 오면 샤워하고 또 차가운 데서 지내다 보니까 글쎄 배탈이 났지 뭡니까. 한 이틀 화장실 가서 줄줄 쏟고 나왔습니다.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카메라 지금 다섯 대가 지금 저한테 설치가 돼 있죠. 이제 요거를 갖다가 다시 또 정리할 거예요. 지금 주문해 놨는데 대충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9인치짜리 모니터를 하나 더 구입해갖고 9인치를 4분 안으로 시켜주는 그 DVR 녹화기가 있습니다. 그 녹화기를 사갖고선 앞에 전방에 좌측캠 우측캠과 뒤에 지금 후방캠이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그 후방캠도 좌측 우측에 설치할 거예요. 그래갖고선 9인치짜리 모니터에다가 4분 안으로 위에 전방 좌우 아래쪽에 후방 좌우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인치짜리 내비 화면에다가 전방과 후방 모니터를 설치해갖고 이제는 모니터를 9인치 하나 7인치 두 개 세 개로 간소화시키려고 해요. 지금은 많이 복잡하지만 이제 그거까지 해놓고 나면은 조금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도기 때문에 이 작업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시야가 굉장히 가려지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우측 모니터 좌측 모니터 이 모니터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하니까 그 지나다니는 행인 같은 그 행인들이나 또 물체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는 안 되죠. 기계는 기계일 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봐야 되죠. 불확실하면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제 최대한 밀어주고 이 후진할 때도 보면은 뒤에 모니터를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저는 이제 막 한 것 같아서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라면은 너무 기계를 보고 하다 보면은 기계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캠이 하나 고장 난다거나 모니터가 안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거기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의 설치만 하고 몸으로 익히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요. 자 이제 요 백은 좀 적게 들었기 때문에 요 앞에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화물차에 보면은 뒤쪽에 몇 개 한 세 개 두세 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 통뼈이 찢어졌어요. 그 이제 그걸 뜯어보면은 쏟아질 수가 있죠. 그럼 쏟아진 거를 여기다 담기 위해서 조금 덜 들은 톤백을 그 바로 화물차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현장은 아시바 설치가 다 끝났어요. 현재는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철거 현장 조심해야 되죠. 얼마 전에 그 대형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안 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니터가 다섯 개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한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이 모니터가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쪽 모니터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죠. 물론 눈으로 보는 게 최고라 그랬죠. 눈으로 보고 안 보이는 부분을 모니터를 참조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모니터 맨 오른쪽에 보면은 후방 감지기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후방 감지기죠. 정말 이번 폭염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 안 하고 그냥 어디 바닷가나 계곡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드네요.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너무 더워갖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떡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나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워낙 그 일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일이 줄거나 많거나 크게 그 마음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냥 살살 오늘 먹을 것만 벌자 이런 마음이죠. 하루에 일 한탕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더 좋겠지만 이런 날 그 대학밭에서 너무 일하다 보면은 탈진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꼭 지게차에 에어컨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설치한다는 거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내년 초에 봄철에 에어컨 값이 조금 쌀 때 구입을 해서 제가 거의 스스로 에어컨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창문형 에어컨 정도 다르려고 그래요. 이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다는 거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작업할 때는 이게 지금 작업할 때 굉장히 이제 말이 서로 많은데 양 문을 다 열고 하자는 사람이 있고 다 닫고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장에서는 지금 양 문을 못 열게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지게차 전복을 이유로 전복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양쪽 문을 활짝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밖에 지게차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많은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그걸 조합을 해갖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문을 꽉 닫고 제가 덥다 그래서 문을 꽉 닫고 에어컨을 틀고 그냥 일을 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겠죠. 완전 단절이 되는 거죠. 그게 안전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대부분 양문을 활짝 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우가 쏟아져갖고 물이 막 쳐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 빼고는 대부분 제가 문을 활짝 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게차가 전복됐을 때 운전자가 지게차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게차가 전복될 만한 그런 현장이라면은
그 전복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두 개 다 터진 거예요? 물론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3단지가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4254.25m가 올라가는데 물건을 그렇게 높이 들고선 이동을 하다가 조금만 기울이면은 지게차가 전복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도 전복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지게차 전복하는 게 거의 그 차라리 그냥 안전벨트 의무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꼭 차고 있으면은 문이 열려 있다 그래도 지게차 조정하는 사람이 밖으로 떨어져 나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저는 이 문을 활짝 열고 작업하는 거를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한 뼘이라도 더 보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나 개개인의 또 생각이 차이가 있겠죠. 감사합니다.